정답 스타 강사. 스타 강사? 땡. 약간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 맞다. 복서? 복싱. 복서. 복서? 예. 네. What? 진짜? 괴. 이분은 일단 잘생기셨네요. 한국인 같아요. 시계 광고 찍으셨나? 어플라이 행사 같지 않을까. 우리 한국에는 작년에 트로트 열풍이 엄청 불었었어요. 트로트? 트로트 열풍. 지방 억로로 부르는 가수들이. 네, 어. 젊고 잘생긴 그런 트로트 가수 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트로트 가수는 아닌 것 같고 배우니까 광고를 찍었겠죠? 네. 정답은? 배우. 배우?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요? 2002년생이에요. 진짜요? 네. 아주 어린 친구죠. 약간 프로듀스 101 같은 그런 느낌? 아, 프로듀스 101? 네, 거기 나올 수도 있어요. 하얀 나 이렇게 네. 이러고 있어요. 네, 그 비주얼이에요. 수영선수? 진짜? 수영선수입니다. 수영선수예요? 토쿄 올림픽에서도 출마했었어요. 와... 이거 잘생겼으니까 팔로워가 많지. 아주 뛰어난 수영 실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 캐릭터네. 그쵸. 바닐라 꽃을 물고 있네요. 헤어스타일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헤어스타일은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조금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아닐까. 그럼 정답은?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네. 배우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아니, 이 사진을 첫 번째로 가져오셨어요, 저. 그럼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어, 근데 약간 그 BTS의 V 닮았어요. 아, V? 네. 아니, 각도로 보면 진짜 V 같아요. 진짜 닮았어요. 그쵸. 잘생겼다. 길거리 지나가다가는 없고. 이 근처에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 굉장히 인상 깊어요. 힙합 좋아하실 것 같아요, 힙합. 힙합? 예. 한국의 약간 양동근 그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 아, 옷차림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아니면 머리, 헤어스타일? 다. 수염이랑. 아, 수염. 정답 래퍼. 래퍼? 래퍼. 래퍼? 예능 NC입니다. 예능 MC요? 예능 NC. 예능, 이거는 근데 진짜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왜요? 한국 예능 MC의 그... 분위기랑 너무 달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MC라고 하면은 유재석, 유재석. 강호동. 아, 다 정부 이해 계신 분들. 단정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유재석. 그래서 단정하지 않다. 아, 그건 아닌데. 대만 사람들 단정하지 않다. 그건 아니고 거리가 멀다.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오늘도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오늘 대만 유튜버 진짜 별로다. 단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장홍재. 어, 만약에 이분을 먼저 보여주셨다면은 이분을 MC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이 원하는 단정한 이미지죠. 그렇죠. 피부도 깨끗하고 되게 잘생기신 그런 얼굴을 하고 계세요. 스타 강사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아, 스타 강사. 네. 뭐 YBN에서 나오는. 네, 약간 그런 거. 어떤 스타 강사일까요? 약간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나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알려주는? 그 종로에 지나가면은 아주 큰 맞아요. 간판이 있어. 노량진. 항상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거. 뭐도 할 수 있어. 그 밑에 합격률 100% 보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 스타 강사. 스타 강사? 땡. 저분이. 탁구 선수예요. 오, 진짜요? 탁구였구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역시 얼굴이 잘생기고 봐야 되네요. 이분은 근데 되게 어려 보여요. 어려 보여요? 포즈 보면은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포즈라서 되게 착하실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착하실 것 같고. 착한 이미지일 것 같고. 네. 저분 뭐 하시는 분일까? 배우는 아니실 것 같고.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유진님 후배 아니에요 혹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만 배우. 영어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뭐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네, 대만, 대만 배우. 정답. 정답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만 배우. 래퍼입니다. 래퍼라고요? 네. 상상도 못했어요. 래퍼입니다. 이런 거
이 사진이었어도 못 맞췄을 것 같아 솔직히. 이 진짜요? 예. 그냥 가수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다. 오늘도 한 명도 못 맞출 것 같다. 약간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 어떤 운동? 좀 과격한 운동? 복싱? 복싱. 복싱. 맞다. 복서? 복싱. 복서. 복서. 예. 정답은 복서. 복서? 땡. 저분이 직업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요? 국회 의원입니다. 진짜요? 근데 이 친구들 이분이 두 잡 가지고 있어요. 국회 의원이자 락커. 진짜요? 락커 하신 분이에요. 어떤 노래 부르냐면은 이런 헤비메탈.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과 바빠다고 전화하면 그 모습 그대로 참석하시고 안돼! 삐 딱 삐리 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뭔가요? 첫 번째 작곡가. 작곡가? 네. 두 번째 웹툰 작가. 웹툰 작가. 네. 그렇게 이게 뭔가 본인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작가 방향은 맞습니다. 작가 방향은 맞아요? 네. 정답은? 정답 작곡가. 작곡가? 네. 땡! 이게 마지막이었죠. 네. 이분이 유튜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오그멘트. 이게 잘하신 분이에요. 아, 오그멘트로 유명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오그멘트 엄청 잘하세요. 약간 최준같이. 최준 이거. 야야야야 이거. 그런 느낌? 다 틀려내요. 어떡해요.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겉모습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유진님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요? 그 약간 여기 딱 앉아가지고 리플렛 이렇게 나눠주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가이드 해주는 거. 약간 안내 이런 거 막 해주셨을 것 같아요. 혹시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 가시면 됩니다. 잘하시네. 옛날에 이거 하셨네. 다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요? 오 저 MC도? 그분 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대만과 한국에 대해 많이 공유해 주실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